포켓로그에도 이로치 포켓몬이 존재합니다. 이로치 포켓몬은 색이 다른 포켓몬을 말하는 것으로 포켓로그에서도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원작의 설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포켓로그 속 야생에서 이로치가 나올 확률은 2048분의 1입니다. 원작에서는 4096분의 1이라서 포켓로그는 좀 만만한가 싶지만 클래식 모드에서 이로치를 보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바로 200층 안에 엔딩을 보는 클래식 모드에서 이로치를 노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엔드리스 정도는 돼야지 야생에서 겨우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당연히 그냥 나오기 힘들고 이로치가 잘 나오는 아이템, 즉 빛나는 부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빛나는 부적은 원작에도 존재하는 아이템으로 원래는 모든 도감을 모으면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었지만 포켓로그에서는 운이 좋으면 배틀이 끝나고 아이템이 나올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에서 빛나는 부적을 얻는 게 어려웠던 것처럼 포켓로그에서도 구하기 정말 어려운데 바로 드랍률이 가장 낮은 아이템인 마스터급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급 아이템들은 글씨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템들은 기본 드랍률이 0.1%이고 이 중에서 빛나는 부적이 나올 확률은 미니 블랙홀과 프리미엄 알 바우처 다음으로 낮습니다. 미니 블랙홀은 가중치가 1로 가장 낮고 그 다음 프리미엄 알 바우처는 5이지만 미니 블랙홀은 한 개만 얻을 수 있고 프리미엄 알 바우처는 엔드리스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 모아야 하는 마스터급 아이템 중에서 빛나는 부적이 나올 확률이 가장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낮은 확률로 빛나는 부적을 얻었다면 이제 이로치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 확률은 무려 8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나는 부적을 하나 얻게 되면 이로치 포켓몬이 나올 확률이 2048분의 1에서 256분의 1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빛나는 부적은 최대 4개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대신 2개부터는 이로치가 나올 확률이 2배씩 증가해서 2개는 118분의 1, 3개는 64분의 1, 최대치인 4개에서는 32분의 1의 확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4개까지 모았다면 원작에서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수준보다 확률이 훨씬 높아져서 정말 심심치 않게 이로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알에서 나오는 이로치는 확률이 다릅니다. 알에서 부화할 때 이로치가 나올 확률은 12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알에서 이로치가 나오는 것은 야생에서 빛나는 부적을 2개 갖고 있을 때 나올 확률과 똑같아서 생각보다 이로치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 뽑기에서는 이로치가 더 잘 나오는 뽑기도 있는데요. 바로 다른 색어 뽑기입니다. 여기서 이로치가 나올 확률은 6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알에서 이로치가 나오는 것은 빛나는 부적 2개, 다른 색어 뽑기는 빛나는 부적 3개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 뽑기에서 색이 다른 전설의 포켓몬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알 뽑기에서 전설의 포켓몬은 256분의 1의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색이 다른 전설의 포켓몬이 나올 확률은 16384분의 1입니다. 알 뽑기 중에는 전설어 뽑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정 전설의 포켓몬이 잘 나오는 날이 매일 달라지는 이벤트라 하고 이곳에서도 이로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로치 전설의 포켓몬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갖고 싶은 전설의 포켓몬이 잘 나오는 날짜를 기다렸다가 알 바우처를 모아서 특정 날짜에 미친 듯이 돌린다면 이로치가 나올 확률인 128분의 1에 확정 전설의 포켓몬이 나올 확률인 256분의 1을 곱한 32768분의 1로 내가 원하는 이로치 전설의 포켓몬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해당 전설의 포켓몬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확정알을 뽑을 확률이 256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전설의 포켓몬이 나올 때도 있죠? 그 이유는 전설어 뽑기에서 다른 전설의 포켓몬이 나올 확률 역시 256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치 전설의 포켓몬을 얻고 싶다면 다른 색어 뽑기를 노리는 게 좋지만 어떤 전설의 포켓몬이 나올지 모르고 원하는 전설의 포켓몬의 이로치를 뽑고 싶다면 전설어 뽑기를 노리는 게 다른 것보다 확률적으로 가장 높지만 어떤 걸 하든지 확률이 정말 낮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야생에서는 어떨까요? 야생에서도 전설의 포켓몬이 출현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바이옴에 따라 출현한 전설의 포켓몬의 종류가 달라지고 일반 포켓몬으로 출현을 하거나 보스로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바이옴에는 자주 등장하는 포켓몬들을 보통, 그 다음 두문, 그리고 조금 희귀한 포켓몬을 레어, 그 다음으로 희귀한 포켓몬은 슈퍼레어, 가장 희귀한 포켓몬인 울트라레어로 나뉩니다. 이때 일반 포켓몬이 나올 확률은 69.5%, 두문은 24.2%, 레어는 5%, 슈퍼레어는 0.98%, 울트라레어는 0.2%이기 때문에 울트라레어급 전설의 포켓몬이 야생에서 나올 확률은 124,000분의 1이고 빛나는 부적을 모두 모았다면 500분의 1에 32분의 1을 곱한 16,000분의 1의 확률로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스 포켓몬으로도 전설의 포켓몬이 나올 수도 있죠? 보스 포켓몬은 보통 레어, 슈퍼레어, 울트라레어로 두문이 빠진 총 4등급으로 되어 있고 심연을 예를 들면 레어 보스는 블래키아 히스의 대검기, 슈퍼레어 보스는 다크라이, 울트라레어 보스로는 펄게아와 이벨타르, 가라르 파이어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초전설 포켓몬을 잡고 싶다면 보스 포켓몬으로 뜨는 걸 노려하는데요. 보스 포켓몬 중에서 보통 등급은 68.8%, 레어는 21.9%, 슈퍼레어는 7.8%, 울트라레어는 1.6%의 확률로 출현하기 때문에 보스 포켓몬으로 등장한 포켓몬이 이로치 전설의 포켓몬이 될 확률은 12만 8천분의 1이며 빛나는 부적을 모두 모았다면 2천분의 1의 확률로 출현합니다. 그런데 야생이나 아래에서 이로치가 나올 때 가끔 별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포켓로그에서는 1단계 일반 이로치는 노란색, 2단계 레어 이로치는 파란색, 3단계 에픽 이로치는 빨간색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이로치는 원작의 이로치 색과 똑같은 색으로 되어 있고 2단계와 3단계는 포켓로그에서 따로 만들어져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 이로치까지 얻는다면 정말 간지가 철철 뿜어져 나와서 관상용으로 사용할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고 포켓로그에서는 이로치 포켓몬을 잡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로치 포켓몬을 데리고 배틀에 나가서 아이템을 받을 때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행운 포인트를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노란색 이로치는 1포인트, 파란색 이로치는 2포인트, 빨간색 이로치는 3포인트를 올려주는데요. 만약 이로치가 한 마리도 없으면 행운 포인트가 0으로 화면에서는 D등급으로 표시되고 상점에 등장하는 아이템의 티어가 변경될 확률은 3.12%가 되지만 노란색 이로치가 한 마리가 있다면 C등급이 돼서 티어 변경 확률이 3.92%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마리의 이로치와 높은 등급의 이로치 포켓몬을 데리고 가면 행운 포인트는 최대 14까지 올라가고 표시되는 등급은 SSS가 되며 티어 변경 확률은 14.3%까지 올라갑니다. 포켓로그에서 아이템은 일반과 슈퍼, 하이퍼, 로그, 마스터로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서 일반 아이템의 드롭률은 75.1%, 슈퍼는 18.5%, 하이퍼는 4.69%, 로그는 1.12%, 마스터는 0.1%로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드롭률이 정말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도구 중에는 받는 돈이 20% 증가하는 부적금화와 이상 사탕 종류의 아이템이 올려주는 레벨을 1씩 증가시키는 사탕단지, 배틀에 참여하지 않아도 20%의 경험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학습장치 등 중요한 아이템들이 많고 로그볼 등급에서도 받을 아이템을 갱신할 때 희귀도를 고정시켜주는 로캡슐, 사용한 나무 열매가 소모되지 않을 확률을 30% 올려주는 열매주머니, 알뽑기를 5회 돌릴 수 있는 알바우처 플러스, 그리고 메가진화에 필요한 메가링과 각종 폼체인지 도구들 모두 로그급 도구입니다. 마스터급은 빛나는 부적뿐만 아니라 100% 포획률의 마스터볼, 포켓몬을 융합시켜주는 유전자 세기 등 필수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희귀 아이템들을 얻을수록 배틀에 유리해질 수 있어서 좋은 아이템을 그것도 초반에 빨리 얻기 위해서는 이로치 포켓몬, 그 중에서 높은 등급의 이로치 포켓몬을 데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처럼 높은 등급의 이로치가 중요하다 보니 당연히 빨간색 이로치를 모두들 갖고 싶어 할 텐데요. 하지만 또 당연하게도 등급이 높을수록 얻기 어렵습니다. 이로치 포켓몬이 나왔을 때 일반 이로치가 나올 확률은 60%, 레어 이로치는 30%, 에픽 이로치는 1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부적이 한 개도 없을 때 야생에서 에픽 이로치가 나올 확률은 0.005%이고 빛나는 부적이 4개일 때는 0.313%입니다. 그리고 기술과 전설 뽑기에서 에픽 이로치가 나올 확률은 0.078%이고 이로치 뽑기에서 에픽 이로치가 나올 확률은 0.156%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설의 포켓몬을 에픽 이로치로 뽑는다? 라는 것은 기적 그 자체로 정말 낮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포켓로그는 원작과 다른 점이 많다 보니 이로치와 관련된 독특한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먼저 융합 포켓몬과 관련된 것입니다. 포켓로그에서는 유전자 세기라는 도구가 있는데 원작에서는 큐레모가 애쉬라무나 제크로모와 합체할 때 사용하지만 포켓로그에서는 어떤 포켓몬이든 합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로치 포켓몬을 융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가 이로치이고 다른 한 마리가 일반 포켓몬이라면 이로치 포켓몬의 등급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색이 다른 포켓몬끼리 융합을 한다면 에픽 이로치가 두 마리나 있는데 이걸 합치는 것은 너무 아깝죠? 그래서 이로치 포켓몬끼리 합체라 하면 행운 포인트가 합산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즉 등급이 SS급이고 색이 다른 포켓몬끼리 합체를 해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운 포인트 때문에 가져간 이로치 포켓몬들은 나중에 쓸 일이 없다면 융합시켜서 진인 포켓몬의 숫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합한 포켓몬을 다시 분리하면 두 번째 포켓몬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서 행운 포인트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로치 포켓몬들을 융합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또 에픽 이로치는 우리가 알던 이로치 색이 아니라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이로치 포켓몬을 스타팅 포켓몬으로 데려갈 때 이로치 색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이로치가 아닌 일반 포켓몬의 색을 선택해도 행운 포인트는 그대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픽 이로치를 갖고 있다면 일반 포켓몬을 데려가도 에픽 이로치의 행운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타팅 포켓몬을 선택할 때 굳이 에픽 이로치의 색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에픽 이로치의 색이 더 좋아 보여 항상 에픽 이로치의 색을 선택했던 것 같네요.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포켓로그 속 이로치 포켓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에픽 이로치를 많이 뽑는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